안녕하세요. 쿠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글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호연입니다. 지난 2월 14일 한국과 수교 관계를 발표하면서 쿠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쿠바 수교와 관련한 쿠바 현지의 분위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쿠바는 중남미 대륙 카리브해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에 한국과는 수교를 맺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깜짝 발표되면서 현지에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쿠바는 수교는 하지 않았지만 문화교류 등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번에 수교에도 한류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요즘 쿠바 청년들은 케이팝에 엄청 열광하고 있고 1만 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 알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비거리뿐 아니라 클럽 등 다양한 곳에서 케이팝과 댄스를 즐기는 청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케이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등에 대한 인기도 대단합니다. 저도 현재 쿠바의 한글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쿠바 한글학교는 2022년 9월에 개원했고 현재 13개 반, 총 11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선생님 5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선생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13개 반 중 특수반 한 반은 작년반으로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식 명칭은 쿠바 한국문화센터 및 한글학교인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글학교가 새롭게 개원하기까지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와 재외동포재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등의 도움도 컸습니다.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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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y importante el progreso y pensando en cosas futuras para nuestra escuela. Mucha relación, intercambio y por supuesto que la escuela pueda progresar y que sea conocida. Mucho más. Bueno, fue bastante emocionante entre el grupo de la escuela, todos se vio mucha emoción entre todos. Y bueno, esperemos que con esto haya más intercambio de cultural entre los dos países, que pueda haber también intercambios estudiantiles para aprender el idioma y sea de una forma un poco más fácil. 현재 쿠바에는 한국인 후손 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쿠바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후손들이 갖는 기대는 큽니다. Al ser descendiente de coreano es como recuperar parte de la identidad porque Las relaciones se estrechan más, aunque algunos como nosotros ya somos muy mayores, pero hay muchos jóvenes descendientes que ahora van a tener un contacto mayor con la patria de sus padres y sus abuelos. 저도 이번 수교를 계기로 일단은 많은 한국 분들이 쿠바를 방문해 주시고 또 쿠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교류를 넘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쿠바에는 현재 한국인 국적의 사람들이 30여 명 살고 있고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2명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중미카리브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미카리브 자문위원 분들이 자비를 들여 쿠바 한인문화원을 지원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쿠바의 한인 후손들과 함께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비롯해 문화 행사뿐 아니라 한글학교 지원하는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바에 부는 한류 열풍과 한쿠바 수교에 관한 현지 분위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쿠바가 참 멀리 있는 나라이지만 이곳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민족과 쿠바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쿠바로 오세요. Bienvenido a Cuba. No tengas miedo. Gracias. 감사합니다.